딱 신혼집 같은데요? 이거를 소금 한 큰술에 알리고 끓. 아, 이게 레시피. 뭔지 알겠다. 레시피. 뭔지 알겠다. 뚜기뚜기. 남편 스토랑을 통해서 어뚝 어뚝 어뚝. 우리가 조금 더 현상을 깊이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제품을 만들어서 타 회사에서 팔겠다. 이게 제정신입니까? 그것도 그러네. 아버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? 이거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되게 재밌어 하시던데요. 집에서 내놓은 거. 짠! 제가 만든 거예요. 우와우. 연기하실 때 몰랐죠. 표정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. 진짜 서현 씨랑 바다 씨랑 다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그래도 제가 그 너튜브 좀 챙겨서 봤거든요. 네, 봤는데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요리도 해서 드시는지 좀 궁금했어요. 아빠가요? 네네네. 아빠는 사실은 그냥 새 신상품 나왔을 때 에어프라이어에 뭐 핫도그 돌려주시고 라면 끓여주시고 근데 복잡한 요리는 잘 못하세요. 근데 솔직히 다른 건 절대 안 드세요? 진짜 안 먹어요. 아니 좀 드셔봐야지 그래도 맛 평가도 하고 좀 비교도 할 수 있어요. 어우, 씨가 얼마나 맛있는데. 네. 아빠, 힘내세요. 아, 너무 귀여우세요. 아, 딸을 너무 이뻐해. 그래도 너 정도면 좋은 거야. 이런 소스 했으면 좋겠다. 훈남이시죠, 훈남. 순한 맛이지. 엄청 맛있어. 댓글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. 와! 아유, 사랑하더라고요. 아이고. 지금 그러면 그 두 분만 사시는 집인 거예요? 네. 야, 나 진짜 반신욕기가 거실에 있는 집은 또 처음 보는데. 서울숲에서 저희가 프로포즈를 했어가지고 남편이 그 근처에 이제 집으로 알아보다 오게 된 거예요. 늪이 아닌 게 다행이네. 엄마. 야, 있어야 할 것만 딱 있네. 야, 확실히 너 너튜브 때문에 조명. 네. 깔끔하시네, 되게. 뭐지? 붙박이장. 그릇장. 야, 또 예쁜 그릇 모으는 것도 취미신가 보다. 이거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, 이건 제가 샀어요. 어머, 그릇 모으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. 되게 여성여성 하시다. 그거 좋아하시는구나. 아, 근데 되게 깔끔하시네. 아, 나 근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이거 요새 구하기도 어려워요. 맞아요. 그죠? 레트로, 예, 레트로. 레트로, 레트로. 아직 젊은데 무슨 만막이가. 만막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. 정말 깔끔해요. 아니, 너무 정말 있어야 될 것만 필요한 게 없네.